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지어진 석조전. 엄격한 비례와 좌우 대칭이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대한제국에서 가장 큰 서양식 건물인 이곳에는 근대화 그리고 자주 국가를 향한 대한제국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이 공간의 의미를 기억하는 후손들은 석조전의 원형을 복원하고 개방함으로써 그 시대 우리나라가 품었던 희망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석조전을 꼭 닮은 곡이 연주됩니다. 아리아로 시작해 아리아로 끝맺으며 제16변주를 기점으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가운데도 변함없는 존재감, 넘치는 기품과 우아함.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하프시코드를 위해 작곡된 이후 피아노가 하프시코드를 대신했던 시기를 지나 고압기 복원이 유행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작품의 일부를 현악 앙상블로 만나봅니다. 하나의 거대한 석조 건물을 복원하듯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까지 5개의 파트, 12명의 연주자들이 각각의 소리로 견고하게 쌓아올려 새롭게 탄생시킨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공간을 무대로 펼치는 뜻깊은 콘서트를 고화질, 고음질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스테이지 그 세 번째 공연, 이곳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